고 장자연 사건의 증인으로 나섰다가 사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지호 씨. 캐나다로 출국한 윤 씨에 대해 경찰이 다시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캐나다로 출국해 6개월째 현지 체류 중인 윤지호 씨. 공항에서 출국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실시간 개인 방송을 하며 떳떳한 출국임을 강조했습니다. 제가 도망자인가요? 저는 증인이고 제가 할수 있는 증인 역할은 다 끝난 지 오래됐잖아요. 경찰은 명예훼손과 모욕, 후원금 관련 사기와 횡령, 음란 인터넷 방송 등의 혐의로 고소, 고발당한 윤 씨에게 세 차례 출석 요구를 했지만 윤 씨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마사지 치료와 정신과 약물과 상담 치료 등을 받고 있어 한국에 갈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상태라며 강제 소환이 아닌 캐나다에서 수사를 협조할 가능성을 검토해달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결국 지난달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보완 수사를 지시한 검찰이 반려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캐나다 측과 공조해 윤 씨의 송환을 추진하고 인터폴 수배와 여권 무효화 등 신병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